예, 누가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죠.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. 복과 저주,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전반부에 마음이 가난한 자, 또 주린 자, 또 우는 자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할 삶의 고통, 삶의 무게, 어려움들 그것들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죠. 주린 자, 우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삶에서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우리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.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함다라는 것.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 세상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, 거룩함, 사랑, 자비, 긍휼,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서울이들은 줄이며 배고프며 또 울며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. 그리스도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번영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,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그 안을 살펴보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늘 갈망하며 애통해하며 배고파하며 굶주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.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뜻이 마음이 그 사랑이 간절하게 드러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말라서 오늘도 목마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.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집이 아닙니다.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은 잠시 왔다가 가는 잠시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의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바라며 애통해하며 내 마음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마치 정말 배고파서 그 음식을 찾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.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또 고통 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 것을 등지고 버리며 오직 영원한 것을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 참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